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지금 판매 영상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올렸는데요. 지금은 세트 할인 분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편으로 하려다가 어차피 이거는 세트라서 세트 할인 분량만 따로 영상을 지금 찍고 마지막으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수량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성해서 초보자분들 위해서 아직도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할인을 많이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 애들을 할인을 해서 세트 할인 분양 하니까요. 이제 지나고 나서도 계속 영상 보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트 할인 분양 어떤 게 어떤 구성으로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리가 위에 있어요. 얘는 세트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고요. 여기 보시면 발로르 있습니다. 발로르 한판 있습니다. 한판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요즘 제가 골드를 저번에 다 내보냈는데 골드가 이렇게 많아요. 골드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저기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S1112 네, 굉장히 많은 UI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가도 나가도 많은 아이. DS1112 하고, 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사랑하는, 네. 만다린카입니다. 만다린카. 오늘도 만다린카, 내일도 만다린카. 아마, 내일 모레도 나올 거고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 안에,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제발 좀 데려가시라고 제가 세트로, 할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잎을 잘라서 키우면 되는데 잎을 자르지도 못하고 지금 얘네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얘가 이렇게 이쁜 애가 색깔도 다 이렇게 피고 한 곳에서 화형도 크고 프릴도 있고 아 정말 향기도 있고 진짜 너무 예쁜 애인데 많아서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꼭 데려가세요. 제가 정말, 하나를 분양받으시면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배비는 5,000원이 있으니까요. 2만 원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 입고, 입 보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 알겠죠? 잎이 아주 튼실합니다. 이 잎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거예요. 막 물꽂이도 해보고, 녹소토에도 해보고, 수태에도 해보고, 흙에도 해보고, 다 해보시는 겁니다. 딱 좋습니다. 아주 성공률 높은 요 아이 만다린카 세트 구성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치 시리즈 두 아이가 들어갑니다. 캐치 분홍이 네, 요 아이가 제가 많습니다. 요 아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치 요 아이는 이제 아직 이름을 안 지었는데요. 봄 시리즈라고 해서 별 모양으로 제가 내보내야 되겠네요. 캐치 별 모양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누군가 했더니 이렇게 잎이 큰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다 얘예요. 요즘 얘가 저 안에 또 있습니다. 아직 만다린카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세트 분양에 넣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해서 분홍이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다린카 제가 지금 만다린카 아까 꽃다발이 된 애를 보여주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얘를 이제 분갈이를 했더니 꽃다발이 금방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가리께서 네, 그루밍 하고 계시지만 저 아이가 여기 올라와서 얘네들을 다 네,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잎도 부러지고 네, 그렇게 참혹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양아치의 만행. 네, 근데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이렇게 금방 꽃다발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새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안 해줘서요. 저렇게 잎이 큰 애들은 큰 분에 심어줘야 빨리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데 분갈이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세트 분양에 넣어서 빨리 이제 키워서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키우시기엔 딱이거든요. 네, 한번 키워보세요. 네, 얘도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그것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예, 만다링카입니다. 이 아이도 만다링카입니다. 여기서 얘는 DS111입니다. 어머. 얘는 DS111이거든요.
얘도 지금 한 송이 뭐두 송이 이렇게 펴 있는데 얘도 원래 이렇게 수북히 올라옵니다. 수북히 지금 분갈이 한 애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도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주셔서 수북히 올라오는 요 아이가 이렇게 만드십시오. DS-1112. 네, 꽃다발 만드시면 아주 예쁠 겁니다. 요 아이입니다. 예쁘죠? 늠름한 비닐무늬를 가지고 있는 요 아이 DS-1112. 저한테 많아서 그렇지 얘는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아이는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식물 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T5 등인데 요즘 더워서 T5 등도 안 켜줬더니 지금 새잎들이 조금 다 찌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들을 다 봐야 되는데요. 조금 통풍을 좀 이렇게 틈을 줘야 되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놨더니 얘네들이 지금 조금 네 상태가 안 좋아서 골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태 좋은 애로 튼실한 애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트 구성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섯 종이 갑니다. 여섯 종의 금액은 택배비 포함해서 105,000원입니다. 105,000원이고 얘는 묶음 배송이 안 됩니다. 야옹이네 꽃집은 20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그 외에는 별도의 5,000원의 택배비가 있는데요. 요 애들은 무조건 10만 5천 원입니다. 택배비 포함. 네, 그래서 같이 묶음 배송은 안 되니까요.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가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캐치 별 모양 요 아이가 이런 애가 갈 수도 있고요. 약간 스크래치 있고 얘는 잎이 너무 커서 얘도 잎을 많이 잘랐어요. 만다린과처럼 잎이 커요. 그래서 자른 애들도 있고 이제 포장할 때 많이 박스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를 잘라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캐치 분홍이거든요. 이렇게 캐치 분홍이가 제가 얘가 봄에 1월 달인가? 봄이 아니라 1월 달쯤에 어렸을 때 방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저번에 할인을 한 건데 얘가 이렇게 방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잘린 애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수염이 튼실한 애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어떤 애가 갈지 모릅니다. 랜덤 배송이기 때문에 처음 주문하시는 한 10세트가 좀안 나올 것 같아요. 한 7세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0세트 정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발로르는 이 사이즈가 갑니다. 대부분 발로르가 이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분갈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발로르입니다. 발로르가 가고, 그리고 분홍이가 요런 애가 가면 다른 아이가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섞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이렇게 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DS-1112가 요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갈 수도 있고요. 잎이 이렇게 됐죠. 얘를 관리를 잘안 해줘가지고 막 지금 몰아놔가지고요. 네, 이렇게 잎이 잘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DS-1112. 근데 잎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자르셔서 한몫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DS-1112는 좀 자꾸 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런 애가 많을 것 같고 그 대신 만다린카가 아주 튼실한 애가 갑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엄청 만다린카는 무조건 좋은 사이즈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정도고요. 무조건 이 사이즈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분갈이 해주십시오. 네, 금방 꽃다발 됩니다. 그리고 골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골드입니다. 골드가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애가 가고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애가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드가 작으면 발로르를 이렇게 튼실한 아이를 보내드리고요. 이보다 더 튼실한 애가 있거든요. 만약에 골드가 좋은 애가 가면 발로르가 작은 애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세트를 6개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잎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세트 분양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잎을 다듬었거든요. 이제 분양하면서 애들 잎을 다듬었기 때문에 캐치 봄 시리즈 아이들 중에
어떤 얼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굴을 확인한 애들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핑크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 입 잘라놓은 거 튼실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판매하기는 그런 애들은 제가 입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입 자른 애들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삽목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트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할인 분야 이렇게 구성 가는 거 알아두시고 분양 받으셔서 예쁜 꽃다발 많이 보시길, 스테프토카르프스 꽃다발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트 분양 판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문자나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지금 영상을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이 갑니다. 얘는 다 뿌려트려 먹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고 있는 김대갈. 이렇게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잎을 잘라야 되겠네요. 네, 꽃대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사시는 분은 이런 거 데려가시면 되죠. 네, 만다링카 UI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세트 할인 분양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었습니다.